이른 저녁을 먹고 뒷정리에 한창인 순종 씨.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요란한 소리에 경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깨진 그릇 정리를 위해 척척척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인다. 제대로 손, 손, 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켰어. 내가 할게, 이렇게. 내가 할게. 됐어.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순종 씨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버렸다. 필수가 잦아져서 걱정인데, 아이고. 갖다 버리고. 일부러 그래 놓자, 아니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신경 쓰지 말고 괜찮아. 괜찮네.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라지만 순종 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다. 네, 처음에 이 동네 우리 시골 읍내 병원에서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일반 사람 같은 모르는데 내가 직업이 마술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술사한테 치명적이란 말이지. 우리가 마술사가 하기에는 쉬운 마술인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전에는 완벽했지, 거의. 거의 완벽해서 뜨개질 잘하고, 뭐 박공예 잘하고, 붓글씨 잘 쓰고, 뭐 뭐든지 완벽해서 마술에서도 실수라는 것이 없어. 저 사람 실수라는 것. 완벽하게 잘했어. 그런데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뜨려 버려. 실수가 잦아질수록 상처와 불안이 커져가는 순종 씨.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 때까지 그냥 애들 걱정 안 하고 건강에도 좀 좋잖아요. 근데 우리 시아주머니가 이런 병이 있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피도 안 섞어. 근데 그걸 볼 때 내가 엄청 힘들었었어. 그 힘든 걸 보고. 근데 그게 나라고 하니까 막 기쁘게 살고 막 희덕거리고 놀고 그러다가도 이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면 또 고독해지고 슬퍼지고 그래. 근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손의 감각이 무뎌지고 떨림이 심해질수록 순종 씨의 우울함도 깊어진다.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순간. 옆에선 경수 씨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괴로운데. 바보. 울면 바보야. 가을이 오는 상황이다. 사랑이 이루어가는 상황이다. 저 멀리 사랑이 이루어가네. 철 좀 들어가요. 이 사람아, 철 들으면 무거워서 죽어. 뭐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경수 씨. 성화를 바쳐서 무엇 하나. 노래하게 하고 싶어? 인생 일장 준몽인데 아니나 노르면 무엇하랴. 하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새삼 아쉽고 슬퍼지는 날이다.